현재 던판에서 할 수 있는 최고 범위 증가에서 15% 딸리는 세팅을 했습니다. 최고로 찍으려면 19셋을 껴야 하는데 지금 재료가 없어서 거기까진 못할 것 같습니다. 일단 어떻게 세팅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깨에서 16%, 30에서 35레벨 스킬 범위 15%가 달려있고요. 하이에 27%, 벨트에 20%, 열화 2셋에 10%, 광룡 무기에 24%, 박할 융합 옵션 12%, 목걸이에 16%, 그리고 60에서 70레벨 스킬 범위 15% 증가. 지금 제가 끼고 있는 불판에게도 10%가 달려있는데 6%라도 더 늘리려고 고정 픽을 꼈습니다. 귀걸이에서 1에서 70레벨까지 15%, 감시자 3셋에서 각각 5%씩 해서 15%, 그리고 각 레벨별 스킬 범위 18%, 총 173, 스킬 범위 증가 173%입니다. 그리고 캐릭터는 스킬 범위의 효과를 굉장히 잘 받는 캐릭터인 팔라딘을 준비했습니다. 당연히 실전 효율이 떨어지는 예능용 세팅이에요. 범위 증가를 한 개까지 땡기면 어떤 느낌일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재미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와, 기본기가 미친다. 뭐야 이거, 무킥입니까 이거?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거? 딱 여기까지인가 보네. 여기까지. 와, 뭐, 아니 이게 닿는다고? 아, 어디까지 닿는 거야? 어? 어? 기본기가. 와, 이거 무슨 범위야 이게? 와, 여기까지 닿네. 와, 이게 말이 되는 범인가? 와이축 한 이 정도? 와, X축? X축 볼게요. 와, 아니 뭐야 이건. 이 정도, 이 정도. 와, 아니 이거 각성기. 와, 미쳤다 진짜. 대박, 어마어마한 범위입니다. 와, 이렇게 하나 쓰면은 방 하나가 그냥 클리어 되는 겁니다. 딸깍, 딸깍. 와, 이것도 미쳤다고. 어디까지 닿는 거야? 이것도 닿아? 자,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었고요. 끝!